미나상, 고니치와.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매우 완화됐습니다. 그런 방침이 있었다고 하죠. 우리 선택 과목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 뭐라는 이런 방침이 실은 탐구 과목 이외에도 제2외국어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제2외국어의 여러 가지 외국어 중에서도 실은 아주 예전부터 긴 시간 동안 선택 과목으로 존재했었던 외국어들이 있었어요. 그 외국어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난이도가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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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절대평가로 바뀐 지금에서도 그 난이도에서 탈출해 나오기가 실은 쉽지 않았던 그 과도기를 겪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이제는 그런 과도기를 정말 벗어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지고, 정말 도전해 볼 만한 과목이다. 그런 제2외국어 공부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됐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23학년도 수능 정말 기분 좋게 풀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수능을 보신 분들은 혹시 한두 개 실수를 하셨다면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번 총평은 100% 정말 중점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다음 24년 수능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이런 예비 그 수험생들을 위한 그 시선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능 일본어라는 하나의 과목에도 이렇게 네개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모든 유형, 모든 파트에서 난이도가 완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저는 늘 항상 시험지를 받아보면 문법 문형부터 풀어보거든요. 풀면서 이미 이번 우리 학생들 정말 잘 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 느낀 것은 무조건 여러분들 문법 문형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무조건 어휘 확보가 키워드다, 키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일본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문법 때문에 진도율이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어휘 확보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자 어휘 파트는 1번부터 5번까지에 해당이 되죠. 다섯 문항이 중점적으로 나오는데요. 일단 1번에는 가타카나 어휘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장음 같은 거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빈출 어휘에서 계속해서 빈출되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반드시 강의에서 이건 꼭 외우세요. 이 스펠링은 헷갈리지 않게 꼭 기억해 두세요라고 하는 단어들은 그 단어들 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확보해 두신다면 1번부터 기분 좋게 풀어가는 시험지가 되실 것입니다. 2번과 3번에서는요, 기본 히라가나 어휘와 한자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요. 보통 특히 한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개의 한자나 외워야 돼요? 뭐 어떻게 외워야 돼요? 라고 고민하시는데 늘 항상 말씀드리죠. 한자는 눈에다 익숙하게 사진을 찍으시고 그 한자를 히라가나 발음으로 스펠링으로 쓸수 있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 한자 어휘를 박자를 빌어서 즉 박자의 방법을 빌어서 스펠링을 물어봤었어요. 장음이 있었나? 없었나? 때문에 틀려버리는 문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단어가 아닌 한 개의 한자의 발음만을 그것도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이라고 해서 오답을 쳐내가면서 정답을 좁혀나갈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정말 고마운 사실이었습니다. 다이어 역시 우리가 늘 항상 기본적으로 필수로 암기하던 그래서 늘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단어에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 현상은 모의고사와 지난 수능들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휘만 확보해 놓으시면 이제 의사소통, 문화, 독해, 특히 독해
아무리 지문이 길어도 정말로 쉬운 어휘와 쉬운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파트를 어휘 하나로 정말로 쉽게 순탄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의사소통 파트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소통 파트는 기본 인사, 그 다음에 기본 인사는 늘 항상 상황별 의사소통과 함께 공존하기도 하죠. 이 상황에서 B가 반사적으로 할 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여선문항이 출제됐어요. 예전에는 한 3개, 4개 정도였는데 이제는 여선문항이었고요. 이 여선문항도 정말 우리가 늘 항상 에이 나오겠어, 이거 다음에 그 다음 게 나오겠지라고 2차원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정말 1차원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웠던 인사 표현들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문항을 푸는데 시간도 걸리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진짜 이게 정답 맞나?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쉬운 내용으로 구성이 됐었죠. 자, 관용적인 표현도 우리가 늘 항상 이 다이어처럼 예비하고 있었던, 준비하고 있었던 상식선에서, 즉 고등학교 교과서 교육과정 내에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내고 있었습니다. 자, 문화 독해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문화 독해 파트에서 이번에는 정보 읽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보통 그래프나 도표 같은 걸로 제시가 되죠. 앙케이트 조사라던가 혹은 뭐 그 어떤 현황들에 대한 데이터를 막 나타내주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확인해서 읽어봐야 되는 좀 깐깐한 문항이 바로 정보 읽기였는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문화 전통 상식에 관련된 것도 우리에게 익숙한 맞으리에 관련된 것이 하나 있었고요. 아이템 역시 우리가 늘 항상 교과서에서 자주 보던 문화 아이템이 5개 선택지로 나오는 문항이 또 하나 있었죠. 그 외에는 일반적인 대화문이라던가 혹은 일본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소개해주는, 왜? 소개하는 글 자체가 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독해를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소개하는 카리라는 문항이 있었죠. 자, 이런 문항이 실은 쉬운 말로 설명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역시 문장들을 읽어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정말 쉬운 형태의 독해 문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문법 문양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품사의 문법 접속인데 실은 세품사라고 하면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 세 개 중에 한 품사의 어미 활용을 물어보거든요. 혹은 두 개의 어미 활용, 두 개의 어미 활용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물어보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하나의 품사에만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동사만 두 개를 물어봤어요. 29번에서 포스터 그리고 늘 강조했었던 동사의 의지형이 정말로 어김없이 나왔죠. 자,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 이제부터 29번에 동사의 의지형은 무조건 나오니까 라는 형태로 공부해 나가셔도 좋습니다. 뉘앙스는 30번 문항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소다 요다 라시라는 추측 시리즈가 있어요. 아직 일본어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게 뭐야? 라고 하실 텐데 이 추측 시리즈는 각 품사가 붙는 접속 방법도 시험에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고 헷갈리게. 두 번째는 서로 이 추측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표현을 골라 써야 되는지도 굉장히 난이도 있게 복잡하게 헷갈리게 나왔었는데 정말 단순히 이 용법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월하게 기분 좋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늘 항상 킬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사도 늘 강조했었던 조사가 좀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일본어를 공부하시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저 웬만하면 별 다섯 개 안 하죠. 이거 별 다섯 개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개념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셔도 좋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출되고 있는 것들이, 특히 어기에서요, 빈출되고 있는 것들이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빈출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 있게 별 5개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늘 기억해 두세요. 문법도 독해도 의사소통도 모든 것은 무엇이 기본이다? 어휘. 어휘량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다소 진도가 늦더라도 아 여름방학인데 아 벌써 가을인데 아직 이라는 진도에 얽매이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던 어휘 체크하시고 새로운 어휘 정리하셔서 어휘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저와 성공적인 수능 일본어 1등급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에서 문제풀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